안녕하세요, 라이브송 여러분들. 라이브송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사무엘하 19장부터 22장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요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의 나이는 30살이었습니다. 다윗은 40년 동안 왕으로 있었습니다. 다윗은 헤브론에서 7년 반 동안 유다의 왕으로 있었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온 이스라엘과 유다의 왕으로 있었습니다. 한번더 읽어보시겠습니다.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의 나이는 30살이었습니다. 다윗은 40년 동안 왕으로 있었습니다. 다윗은 헤브론에서 7년 반 동안 유다의 왕으로 있었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온 이스라엘과 유다의 왕으로 있었습니다. 사무엘하 5장 4절부터 5절 말씀, 사무엘하 요절 말씀입니다. 오늘은 사무엘하 19장부터 22장 함께 읽으실 텐데요. 19장부터 20장까지는 다윗 왕국의 재난, 다윗의 침체기, 다윗 왕정의 실패에 관한 그런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21장부터는 다윗의 말년, 그래서 다윗 통치에 대한 그 평가에 해당하는 부분의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사무엘하 19장부터 함께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요압이 다윗을 나무라다. 19장. 백성들이 요압에게 말했습니다. 왕이 압살롬 때문에 너무 슬퍼하며 울고 계십니다. 다윗의 군대는 압살롬과의 싸움에서 이겼으나 그날은 오히려 모든 백성에게 슬픔의 날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것은 백성들이 왕께서 자기 아들 때문에 매우 슬퍼하신다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입니다. 백성들은 성으로 살며시 들어왔습니다. 그들은 마치 전쟁에서 지고 도망친 사람들 같았습니다. 왕은 자기 얼굴을 가리고 내 아들 압살롬아, 압살롬아, 내 아들아, 내 아들아 하고 외치며 소리 높여 울었습니다. 그때 요압이 왕의 집으로 들어가서 왕에게 말했습니다. 오늘 왕께서는 왕의 모든 군대를 부끄럽게 만드셨습니다. 그들은 오늘 왕의 목숨을 구해주었습니다. 그들은 왕자들과 공주들과 왕비와 후궁들의 목숨도 구해주었습니다. 그런데도 왕께서는 왕을 미워하는 사람을 사랑하시고 왕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미워하시므로 그들을 부끄럽게 만드셨습니다. 오늘 왕께서는 왕의 지휘관들과 군인들이 왕에게는 있으나 마나한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압살롬이 살고 우리 모두가 죽었더라면 왕께서는 오히려 기뻐하셨을 것입니다. 자, 이제는 나가셔서 왕의 종들을 격려해 주십시오. 살아계신 여호와께 맹세드리지만 왕께서 나가지 않으시면 오늘 밤에 왕의 곁에 남아있을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왕께서는 젊은 시절부터 지금까지 당해온 모든 어려움보다 더욱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되실 것입니다. 이 말을 듣고 왕은 성문으로 나갔습니다. 그러자 왕이 성문에 나왔다는 소식이 퍼졌고 모든 사람들이 왕을 보러 나왔습니다. 압살롬을 따랐던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 집으로 도망쳤습니다.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 사람들이 서로 다투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왕은 우리를 블레셋 사람과 우리의 다른 원수들로부터 구해주었다. 그러나 지금 왕은 압살롬 때문에 이 나라를 떠나 있다. 우리가 왕으로 세운 압살롬은 이제 싸움터에서 죽고 말았다. 우리는 다시 다윗을 왕으로 세워야 한다. 다윗 왕은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달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렇게 말했습니다. 유다의 장로들에게 말하시오. 나는 내 집에서도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왕궁으로 다시 모셔오자고 하는 소리를 들었소. 그런데 그대들은 어찌하여 왕을 왕궁으로 모시는 일에 가만히들 있는 거요. 그대들은 나의 형제요. 나의 집안 사람들이요. 그런데 어찌하여 그대들은 왕을 다시 모시는 일에 아무 말이 없소. 그리고 압살롬을 따랐던 아마사에게 말하시오. 그대는 내 집안 사람 중 한 사람이요.
내가 그대를 군대의 사령관으로 삼겠소. 만약 내가 요압 대신 그대를 군대의 사령관으로 임명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벌을 주셔도 좋소. 유다 백성은 하나같이 마음이 모아졌습니다. 그들은 왕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신하들과 함께 돌아오십시오. 그리하여 왕이 요단강까지 돌아왔을 때 유다 사람들은 갈릴리로 와서 왕을 맞이했습니다. 그들은 왕이 요단강을 건너는 것을 도와주려 했습니다. 게라의 아들 시므이는 베냐민 사람이었습니다. 시므이는 바울임에 살았습니다. 시므이는 유다 사람들과 함께 서둘러 내려와서 다윗 왕을 맞이했습니다. 시므이와 함께 베냐민 사람 1,000명도 왔습니다. 사울 집안의 종인 시바도 왔습니다. 시바는 자기 아들 15명과 종 20명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들은 모두 서둘러 요단강으로 내려가서 왕을 맞이했습니다. 사람들은 요단강을 건너서 왕의 가족이 유다로 돌아오는 것을 도와주었습니다. 그들은 왕의 마음이 기쁘도록 애를 썼습니다. 왕이 강을 막 건너려 할 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왕에게 나왔습니다. 시므이는 얼굴을 땅에 대고 왕 앞에 절했습니다. 시므이가 왕에게 말했습니다. 내 주여, 저의 죄를 마음에 품지 말아주십시오. 왕께서 예루살렘을 떠나셨을 때 제가 저지른 죄를 기억하지 말아주십시오. 저의 죄를 제가 압니다. 그래서 요셉의 집안 중에서 제가 제일 먼저 내려와서 왕을 모시는 것입니다. 내 주 왕이시여. 그러나 스루야의 아들 아비세에게 말했습니다. 시므이는 죽어야 합니다. 시므이는 여호와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을 저주했습니다. 다윗이 말했습니다. 스루야의 아들들이여, 이 일이 그대들과 무슨 상관이 있소? 그대들은 오늘 나와 원수가 되려 하고 있소. 오늘은 이스라엘에서 아무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오. 오늘은 내가 이스라엘의 왕이 된 날이 아니오. 그리고 나서 왕이 시므이에게 말했습니다. 너는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왕은 이처럼 시므이에게 약속을 했습니다. 사울의 손자인 므비보셋도 다윗 왕을 맞이하러 내려왔습니다. 므비보셋은 왕이 예루살렘을 떠난 날부터 평안이 돌아올 때까지 발도 씻지 않고 수염도 깎지 않고 옷도 빨지 않았습니다. 므비보셋이 예루살렘에서 왕을 맞으러 왔습니다. 왕이 므비보셋에게 물었습니다. 므비보셋아, 너는 어찌하여 나와 함께 가지 않았느냐? 므비보셋이 대답했습니다. 내 주여, 저의 종 시바가 저를 속였습니다. 저는 시바에게 나는 다리를 저니 나귀의 안장을 채워다오. 나귀를 타고 왕을 따라가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시바는 저를 속이고 저에 대해 왕께 거짓말을 했습니다. 내 주 왕이시여, 왕께서는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와도 같으신 분입니다. 그러니 왕께서 판단하시기에 옳은 대로 결정하십시오. 제 아버지의 모든 집안은 내 주 왕 앞에서 죽어 마땅했으나 왕께서는 저를 왕의 식탁에서 함께 먹는 사람들 가운데 앉혀주셨습니다. 그러니 이제 저는 왕께 더 바랄 것이 없습니다. 왕이 므비보셋에게 말했습니다. 그만두어라. 너와 시바가 땅을 나누어 가져라. 므비보셋이 왕에게 말했습니다. 시바에게 땅을 다 주십시오. 저는 내 주 왕께서 집에 평안히 돌아오신 것만으로도 만족합니다.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가 로글림에서 왕을 배웅하기 위하여 요단에 왔습니다. 바르실레는 80살이나 된 아주 늙은 사람이었고 아주 부자였습니다. 바르실레는 다윗이 마하나임에 머물러 있을 때 왕을 돌보아 주었습니다. 다윗이 바르실레에게 말했습니다. 나와 함께 강을 건너서 예루살렘으로 갑시다. 그러면 내가 그대를 돌보아 드리겠소. 그러나 바르실레가 왕에게 대답했습니다. 제 나이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제가 왕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제 나이가 80살입니다. 저는 먹고 마셔도 맛을 모를 만큼 늙었습니다. 저는 젊은 남자와 여자가 노래를 해도 그 소리를 알아들을 수 없을 만큼 늙었습니다. 그러니 저와 같은 사람에게 마음을 쓰지 마십시오. 저는 왕에게 상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왕을 모시고 요단강을 건너기는 하겠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에 다시 돌아가서 제가 사는 성에서 죽음을 맞이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제 부모님의 무덤 가까운 곳에서 죽게 해주십시오. 하지만 여기에 왕의 종 김함이 있습니다. 내주 왕이시여, 제 아들 김함을 데리고 가셔서 왕께서 좋으실 대로 하십시오. 왕이 대답했습니다. 김함을 데리고 가겠소. 그대가 원하는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김함에게 해주겠소. 그리고 그대가 내게 원하는 것도 다 그대에게 해주겠소. 모든 백성은 요단강을 건너갔습니다. 왕은 바르실레에게 입맞추고 그에게 축복한 뒤 강을 건너갔습니다. 바르실레는 자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왕이 요단강을 건너 길갈로 갈 때 김함도 함께 갔습니다. 유다의 모든 백성과 이스라엘의 백성 절반이 왕을 모시고 나아갔습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이 왕에게 나와 불평했습니다. 우리 형제인 유다 사람들이 우리와 의논도 없이 왕과 왕의 가족들과 신하들을 요단강 건너편으로 건너주었다는데 그들이 이럴 수 있습니까? 유다의 모든 백성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대답했습니다. 우리가 이 일을 한 까닭은 왕이 우리의 가장 가까운 친척이기 때문이요. 왜 이 일에 대해 화를 내시오? 우리는 왕의 음식을 축내지도 않았소. 왕이 우리에게 선물을 주신 일도 없소.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다 백성에게 대답했습니다. 이 나라 안에서 우리의 지파수는 열이나 되오. 그러므로 우리는 여러분보다 다윗에게 더 많은 것을 요구할 수 있소. 그런데 한 지파밖에 안 되는 여러분은 우리를 무시했소. 우리의 왕을 다시 모시는 일에 대해 어째서 우리와 먼저 상의하지 않았소. 그러나 유다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보다 더 강력하게 말을 했습니다. 세바가 반란을 일으키다. 20장. 비그리의 아들이며 이름이 세바인 남봉꾼이 있었습니다. 세바는 베냐민 지파 사람이었습니다. 세바는 나팔을 불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다윗과 상관이 없다. 우리는 이새 아들에게서 얻을 것이 없다. 이스라엘 백성아, 모두 자기 집으로 돌아가자. 그리하여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다윗을 떠나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따랐습니다. 그러나 유다 사람들은 요단강에서 예루살렘에 이르기까지 자기 왕의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예루살렘에 있는 왕궁으로 돌아왔습니다. 전에 다윗은 왕궁을 지키기 위해 후궁 10명을 남겨둔 일이 있습니다. 다윗은 그 후궁들을 잡아다가 별실에 가두고 보초들을 세워놓았습니다. 후궁들은 죽을 때까지 그 집에 갇혀 살았습니다. 다윗은 그들에게 음식을 주기는 했지만 그들과 함께 잠을 자지는 않았습니다. 그들은 죽을 때까지 과부나 다름없이 살았습니다. 왕이 아미사에게 말했습니다. 유다 사람들에게 3일 안으로 나에게 나아오라고 전하시오. 그리고 그대도 함께 오시오. 그리하여 아마사는 유다 사람들을 부르러 갔습니다. 그러나 아마사는 왕이 정한 기간을 넘겨버렸습니다. 다윗이 아비새에게 말했습니다. 우리에게 비그리의 아들 세바는 압살롬보다도 더 위험하오. 내 부하들을 데리고 가서 세바를 뒤쫓으시오. 세바가 강하고 튼튼한 성을 찾기 전에 어서 서두르시오. 세바가 강하고 튼튼한 성에 들어가게 되면 잡을 수 없게 되오. 그리하여 요압의 부하들과 그렛사람과 블레셋사람 그리고 모든 군인들이 아비새와 함께 갔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에서 나와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뒤쫓았습니다. 요압과 그 군대가 기브온의 커다란 바위에 이르렀을 때 아마사가 나와서 요압을 맞이했습니다. 그때 요압은 군복을 입고 있었고 허리에는 띠를 차고 있었습니다. 그때에는 칼집이 있었고 칼집 안에는 칼이 들어 있었습니다. 요압이 앞으로 나서면서 그 칼집을 풀어놓았습니다. 요압이 아마사에게 말했습니다. 형님, 모든 일이 평안하시오. 그러면서 요압은 오른손으로 아마사의 수염을 잡고 입을 맞추었습니다. 아마사는 요압의 손에 칼이 있으리라고는 생각도 못했습니다. 요압은 칼을 아마사의 배에 찔러 넣었습니다. 그러자 아마사의 창자가 땅 위에 쏟아졌습니다. 아마사는 그 자리에서 죽었기 때문에 요압이 다시는 아마사를 칼로 찌를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요압과 그의 동생 아비새는 계속해서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뒤쫓았습니다. 요압의 부하 중 한 사람이 아마사의 시체 곁에 서 있다가 말했습니다. 요압과 다윗 편에 있는 사람은 요압을 따르도록 하여라. 아마사는 피투성이가 된 채 길 한가운데 쓰러져 있었습니다. 요압의 부하들은 지나가는 사람마다 그 시체를 보려고 멈추는 것을 보고 아마사의 시체를 길에서 끌어다가 들에 놓아두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체를 옷으로 덮어주었습니다. 아마사의 시체가 길에서 치워지자 모든 사람들이 요압을 따라갔습니다. 그들은 요압과 함께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뒤쫓았습니다. 세바는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가운데로 이리저리 다니다가 벳마아가의 아벨로 갔습니다. 모든 베린 사람들도 와서 세바의 뒤를 따라갔습니다. 요압과 그의 부하들도 벳마아가의 아벨로 가서 그곳을 에워쌌습니다. 그들은 성을 공격하기 위해 성벽 곁에 흙을 쌓아 올렸습니다. 또 성벽을 무너뜨리기 위해 성벽 아래를 파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지혜로운 여자가 성에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제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요압에게 이리로 좀 와달라고 해주십시오.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압이 여자가 있는 쪽으로 왔습니다. 여자가 요압 장군이십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요압이 그렇소 하고 대답했습니다. 여자가 말했습니다. 제 말을 들어주십시오. 요압이 말했습니다. 듣고 있으니 말해보시오. 그러자 여자가 말했습니다. 전에는 사람들의 도움말을 구할 일이 있으면 아벨로 가보아라 하고 말하곤 했습니다. 그러면 문제가 풀렸습니다. 저는 평화를 좋아하는 충성스런 이스라엘 백성 중 한 사람입니다. 장군께서는 이스라엘의 중요한 성 하나를 멸망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성인 이 성을 왜 멸망시키려 하십니까? 요압이 대답했습니다. 나는 결코 멸망시키거나 무너뜨리려고 온 것이 아니오. 그런 일은 나도 바라지 않소. 하지만 이 성에는 에브라임의 산악지방에서 온 사람이 하나 있소. 그 사람의 이름은 비그리의 아들 세바인데 그 사람은 다윗왕을 향해 반란을 일으켰소. 만약 그 사람을 나에게 데리고 오기만 하면 이 성을 그대로 내버려 두겠소. 여자가 모압에게 말했습니다. 그 사람의 머리를 장군님이 있는 성문 밖으로 던지고 말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여자는 성의 모든 백성에게 매우 지혜롭게 말을 했습니다. 그들은 비그리의 아들 세바의 목을 잘랐습니다. 그리고 그 목을 성문 밖에 요압에게로 던졌습니다. 그러자 요압은 나팔을 불었고 군대는 그 성을 떠났습니다. 모두 다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요압은 왕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요압은 다시 이스라엘 모든 군대의 총사령관이 되었습니다.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는 그렛사람과 블렛사람을 지휘했습니다. 아도나람은 강제노동을 하는 사람들을 감독했습니다. 아일롯의 아들 여호사밧은 역사 기록관이 되었습니다. 수아는 서기관이 되고 사독과 아비아달은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아이사람 이라는 다윗의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기브온 사람들이 사울의 집안에 벌을 주다. 21장. 다윗이 왕으로 있을 때에 기근이 있었습니다. 기근은 3년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여호와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여호와께서 대답해 주셨습니다. 사울과 그의 집안 때문에 기근이 생긴 것이다. 사울이 기브온 사람들을 죽였기 때문이다. 다윗 왕은 기브온 사람들을 불러 모아 그들에게 물었습니다. 기브온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살아남은 아모리 사람의 한 무리였습니다. 전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기브온 사람들을 해치지 않기로 약속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이스라엘과 유다의 백성들을 도우려는 열심이 너무 지나쳐서 기브온 사람들을 다 죽이려 했었습니다. 다윗 왕은 기브온 사람들을 불러 모아 그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다윗이 물었습니다. 내가 당신들을 위해 어떻게 하면 좋겠소? 어떻게 해야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용서하고 오히려 여호와의 백성에게 복을 빌어주겠소?
기브온 사람들이 다윗에게 대답했습니다. 사울과 그의 지방과 우리 사이의 문제는 금이나 은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이것은 사람의 목숨으로 보상된 문제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스라엘 사람을 죽일 권한이 없습니다. 그 말을 듣고 다윗이 다시 그들에게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당신들이 바라는 것은 무엇이오? 기브온 사람들이 다윗에게 대답했습니다. 사울은 우리에게 몹쓸 짓을 했습니다. 사울은 우리를 전멸시켜 이스라엘 땅에 남지 못하도록 음모를 꾸몄습니다. 그러니 사울의 아들 7명을 우리에게 넘겨주십시오. 그러면 사울의 고향인 기브야에서 그리고 여호와 앞에서 그들을 목매어 달겠습니다. 왕이 말했습니다. 그들을 넘겨주겠소. 그러나 왕은 요나단의 아들 므비보셋만은 보호해 주었습니다. 요나단은 사울의 아들이었습니다. 다윗이 그런 일을 한 까닭은 다윗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요나단에게 그의 후손을 보호해 주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왕은 리스바와 사울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인 알모니와 므비보셋을 붙잡았습니다. 리스바는 아야의 딸이었습니다. 그리고 왕은 사울의 딸 메랍의 다섯 아들을 붙잡았습니다. 메랍의 다섯 아들의 아버지는 아드리엘이었습니다. 아드리엘은 무울라 사람 바르실레의 아들이었습니다. 다윗은 이들 7명을 기브온 사람들에게 넘겨주었습니다. 그러자 기브온 사람들은 언덕 위에서 여호와 앞에 그들을 목매에 달았습니다. 7 아들이 다 함께 죽었습니다. 그들은 추수를 시작할 무렵에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때는 사람들이 보리를 막 거둘 때였습니다. 아야의 딸 리스바는 거친 배로 만든 천을 가져다가 바위 위에 그것을 폈습니다. 그리고 리스바는 추수가 시작될 때부터 비가 내릴 때까지 하늘의 새들이 자기 아들들의 시체를 건들지 못하게 막았습니다. 또 밤이 되면 듬승들이 시체를 건드리지 못하게 막았습니다. 사람들이 사울의 후궁이었던 리스바가 하고 있는 일을 다윗에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자 다윗은 사울과 요나단의 뼈를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서 찾아왔습니다. 전에 블레셋 사람들이 길보아 산에서 사울과 요나단을 죽인 후 시체들을 벳산 거리에서 매달았습니다. 그때 길르앗의 야베스 사람들이 몰래 그 시체들을 가져온 것이었습니다. 다윗은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를 길르앗에서 옮겨왔습니다. 그러자 백성들은 달려 죽은 사울의 7 아들의 시체를 거두어 들였습니다. 백성들은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를 옮기면서 죽임을 당한 사울의 7 아들의 시체도 함께 베냐민 딴 셀라에 있는 사울의 아버지 기스의 무덤에 묻어주었습니다. 백성들은 왕이 명령한 것을 다 지켰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 땅 백성들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블레셋 사람과 전쟁을 하다. 블레셋과 이스라엘 사이에 또다시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다윗은 자기 부하들을 거느리고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러 나갔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지치고 약해졌습니다. 거인의 아들 중에 이스비 분홉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스비 분홉의 노트셋 창은 무게가 300세겔 가까이 나갔습니다. 이스비 분홉은 또 세칼을 가지고 다윗을 죽일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수리아의 아들 아비세가 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다윗의 목숨을 구해주었습니다. 그때 다윗의 부하들이 다윗에게 한 가지 다짐을 받으려 했습니다. 그들이 말했습니다. 다시는 우리와 함께 싸움터에 나오지 마십시오. 만약 왕이 돌아가시면 이스라엘의 등불이 꺼지는 것과 같습니다. 그 후에 곱에서 다시 블레셋과 싸움이 있었습니다. 후사 사람 십부개가 거인의 아들 중 하나인 삽을 죽였습니다. 그 후 곱에서 또다시 블레셋과 싸움이 있었습니다. 베들레헴 사람 아레오르김의 아들 엘하나니 가드 사람 골리앗의 동생 라우미를 죽였습니다. 그의 창은 베틀체만큼 컸습니다. 가드에서도 또다시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거기에는 굉장히 큰 거인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의 손가락은 한 손에 6개씩 있었고 발가락도 한쪽에 6개씩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의 손가락과 발가락은 모두 24개였습니다. 이 사람도 역시 거인의 아들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이스라엘에 맞서 싸우다가 요나단에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요나단은 다윗의 형인 삼마의 아들이었습니다. 이들 네 사람은 모두 가드에 사는 거인의 아들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다윗과 그의 부하들에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다윗의 찬양 22장. 다윗이 여호와께 노래를 지어 불렀습니다. 다윗이 이 노래를 부른 때는 여호와께서 그를 사울과 다른 모든 원수들에게서 구해주었을 때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바위, 나의 요새이시며 나의 구세주이시다. 나의 하나님은 나의 피할 바위이시며 나의 방패, 나의 구원의 뿌리시다. 주님은 나의 망대이시며 나의 피난처이시다. 주님께서 나를 해치려는 자에게서 구해주셨다. 찬양받으실 여호와께 내가 부르짖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원수에게서 구해주셨다. 죽음의 파도가 나를 에워싸고 멸망의 강물이 나를 덮쳤도다. 죽음의 밧줄이 나를 누르고 죽음의 덫이 내 앞에 있도다. 고통 중에서 주님을 부르고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여호와께서 그 성전에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고 나의 부르짖음을 들어주셨다. 주께서 노하시니 땅이 움직이고 흔들리며 하늘의 기초가 흔들리기 시작했다. 연기가 주님의 코에서 나오고 입에서는 타는 불이 나와 그 물에 숯덩이가 피어올랐다. 주께서 하늘을 가르고 내려오시니 검은 구름이 그의 발 아래에 있도다. 주께서 날개 달린 생물인 구름을 타고 날아다니시며 바람의 날개를 타고 다니신다. 주께서 어둠과 안개와 구름으로 장막을 삼으셨다. 주님 앞에 있는 밝은 빛으로 숯덩이가 불을 피웠도다. 주께서 하늘에서 천둥을 치시고 가장 높으신 분께서 소리를 높이셨다. 주께서 화살을 쏘아 원수들을 물리치시며 번개로 그들을 두려움에 떨게 하셨다. 주께서 강하게 말씀하시고 그 코에서 바람이 불어나오니 바닥 밑이 나타나고 땅의 기초가 드러났도다. 주께서 하늘에서 내려오셔서 나를 붙드시고 깊은 물에서 나를 건지셨다. 내가 이길 수 없는 강한 원수들에게서 나를 구하시고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 나를 구하셨다. 그들은 내가 어려울 때 나를 공격했으나 주께서 나의 안식처가 되어주셨다. 주께서 나를 피난처로 이끄시며 나를 기쁘시게 여기시어 나를 구해주셨다. 주께서 나를 살려주신 것은 내가 의로운 일을 했기 때문이다. 내가 나쁜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주께서 나를 구해주셨다. 나는 주님의 길을 따랐고 하나님에게서 멀어지지 않았다. 주님의 모든 율법을 내가 지켰으며 주님의 가르침을 어기지 않았다. 주님 앞에서 흠없이 살았고 나쁜 일을 하지 않았다. 주께서 나를 구해주신 것은 나의 의로움 때문이다. 주님 보시기에 흠이 없었기 때문이다. 주님, 주님께서는 진실한 사람에게 진실을 베푸시고 선한 사람에게 선을 베푸십니다. 깨끗한 사람에게 깨끗함을 보이시고 나쁜 사람에게는 그의 악함을 되갚으십니다. 겸손한 사람을 구하시고 교만한 사람을 낮추어 주십니다. 여호와여, 주께서는 나의 등불이십니다. 여호와께서는 나의 어둠을 밝히셨습니다. 주님의 도우심으로 나는 원수를 칠 수 있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성벽을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길은 완전하고 여호와의 약속은 틀림없습니다. 주께서는 주님을 믿는 사람의 방패가 되십니다. 누가 하나님이신가? 여호와밖에 없으시다. 누가 바위인가? 우리 하나님뿐이시다. 하나님은 나의 든든한 요새이시며 나의 길을 곧고 평탄하게 하신다. 하나님께서는 나의 발을 사슴의 발처럼 만드셔서 높은 곳에서도 든든하게 세워주셨다. 내 손을 훈련시켜 싸울 수 있게 하시고 노쇠활도 당길 수 있게 하신다. 주께서는 나에게 구원의 방패를 주시고 나를 도우셔서 큰 사람으로 만드셨다. 나에게 좀 더 나은 길을 주셔서 내 발이 미끄러지지 않게 하셨다.
나는 원수를 뒤쫓아 물리쳤고 그들이 멸망할 때까지 물러나지 않았다. 나는 그들을 부수고 멸망시켜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게 하였다. 그들은 내발 아래 엎어졌도다. 주께서는 싸움터에서 나에게 힘을 주셨고 나의 원수들을 엎어지게 하셨다. 주께서는 원수들이 나의 앞에서 등을 돌려 달아나게 하시고 나를 미워하는 사람들을 물리쳐 이기게 해주셨다. 원수들은 도움을 구했으나 아무도 그를 구하러 오지 않았다. 그들은 주님을 불렀지만 주께서는 대답하지 않으셨다. 나는 원수들을 흙먼지처럼 무너뜨렸고 길바닥에 진흙처럼 짓밟았다. 주께서는 나의 백성이 나를 공격할 때에 구해주셨고 다른 나라들의 지도자로 삼아주셨다. 그래서 내가 알지도 못하는 백성들이 나를 섬기고 이방 사람들이 나에게 복종한다. 나에 대한 이야기만 듣고도 나에게 복종한다. 그들은 모두 두려워하고 피난처에서 떨고 있다. 주님은 살아계신다. 나의 바위를 찬양하여라. 나를 구한 바위이신 하나님을 찬양하여라. 하나님께서는 내가 원수들을 이기게 해주셨고, 백성들이 나에게 복종하도록 해주셨다. 원수에게서 나를 구해주시고, 나를 미워하는 사람들에게서 나를 높이 드시고, 폭력을 휘두르는 사람들에게서 나를 건져주셨다. 그러므로 여호와여, 내가 여러 나라들 가운데서 주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께서는 손수 세우신 왕에게 큰 승리를 주셨고, 손수 기름 부은 사람, 다윗과 그의 자손들에게 한결같은 사랑을 베푸셨습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은 23장부터 사무엘하 마지막 장이죠. 24장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저희들은 내일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